안녕하세요. 저는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전수지라고 합니다. 저는 제천 용두동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재입니다. 저는 태안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많은 수험생 분들이 하는 고민일 텐데 부처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저는 워낙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합격할 수 있는 합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우정사업본부에 지원했습니다. 저도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직렬들 중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아 보여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저는 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산직으로서 좀 이제 국민들께 좋은 점을 드리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1초 만에 자신 있게 찍고 넘어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험 생활이 어떡해? 준비한 게 있는 줄 알아요. 다 까먹었어요.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혼자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되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 수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옆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10번 정도는 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독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모의고사 하면서 자신 있었던 부분은 다 체크 한 번씩 더 하고 못하는 부분 한 번 더 체크하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니까 기출문제 반복해서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시험장 갈 때마다 항상 초콜릿을 들고 갔습니다. 이것도 미리 까놔야 되잖아요. 바시락거리는 소리 들리면 옆에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시험장에서 다들 예민해서. 그리고 이제 면접장 가면 엄청 떨리잖아요. 저는 또 떨리면 목소리 톤도 막 올라가고 약간 눈물도 좀 그렁그렁해지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이렇게 그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도와주는 제품을 약국에서 사서 가서 반병 먹고 중간에 또 떨려요. 이런 게 약발이 오래가지 않아서 중간에 또 반병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떨려가지고 한 병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눈이 그렁그렁 하시네요. 또 반병 먹었는데 이제 또 마셔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면접 볼 때 순위가 제가 맨 뒷번호였어가지고 5시인가 면접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긴장하고 계속 이제 하고 계속 이제 감사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면접 순위가 뒷번호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뭐 바나나나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 들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뭐 화재 진압을 하는 이 소방관이 가지고 있는 공직 가치, 여기서 이제 공직 가치를 저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황에 맞게끔 제 경험담과 함께 풀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 인강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생활에서 자기가 겪었었던 일들이랑 그런 거랑 연관을 지어야 되고 아주 사소한 것도 공직가치랑 연결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꿀팁인데 돌려막을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기 경험을 정리를 하고 그거를 돌려막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저 황당한 일 있었어요. 5분 스피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전이 났어요, 건물에. 면접관으로 이동하는데 복도도 다 깜깜하고 막 그래서 옆에 분들이 막 후레쉬로 복도 비춰주시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너의 백수 생활은 끝이다. 이제 드디어 자식된 도리를 다 하겠구나. 등골 브레이커 탈출 막 이런 거.
우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친구들은 갓벽 간무원 왔다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험가에서 늘 그러잖아요. 만나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쭉 없는 게. 그 특히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나중에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몸이 힘든 게 느껴져요. 막판 스포트를 해야 되는데 체력이 딸리는 게 너무 느껴져서 다이어트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출근 시작하면 또 찌잖아요. 처음 유니폼이 분명 컸었는데 이제는 딱 낮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꼭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국포 출신이어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경연 보고 다음날 가는 지하철에서 투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아이돌을 만들었죠. 제가 공시생일 때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답답했는데 만약에 면접 때 뭐 필요하시면 어떤 루트로든 연락해주세요. 민원전화만 아니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정사업본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세요.